어서오세요, 사모님. 관장님 계셔? 네, 그렇지 않아도 사모님 기다리고 계세요. 관장님, 작은 사모님 오셨는데요. 들어와, 동서. 박 사장 알지, 동서? 네, 지난번에 인사드렸잖아요. 박 사장님이 동서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하도 졸라댔어. 아, 내가 언제? 펄쩍 뛰긴. 농담도 못해? 앉으십시오. 전 남여사 호출받고 온 것뿐입니다. 예. 혹시 두 사람 예전부터 알던 사이 아니야? 아, 아니야. 저번에 인사한 것뿐이야. 펄쩍 뛰긴. 박 사장이 동서한테 반했나 봐. 그래요? 고맙습니다. 아이고, 예. 별 말씀을요. 박 사장 소원 들어줬으니까 얘기 좀 해봐. 나 나가서 일 좀 보고 올게요. 앉으세요, 남여사. 사람 괜히 무한하게 만들지 말고. 뭐 어때요? 저도 박 사장님한테 관심 많아요. 예? 형님 지난번에 어음 사드릴 때 박 사장님 도움받은 거 아니에요? 그런데 왜? 저도 신세 좀 지려고요. 잘 부탁합니다. 꼭 부탁할게요, 박 사장님. 아유, 오해입니다. 저야 뭐 장인어른이 운영하는 신용금고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인데요. 돈 만지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. 안 그래요, 형님? 어? 뭐라고, 동서? 미안해, 잠깐 딴 생각하느라고 못 들었어. 돈 만지는 사람이 최고라고요. 내가 괜한 오해를 했나 보네. 난 두 사람이 옛날부터 서로 아는 사이인 것 같아서. 그럴지도 모르죠. 사실은요, 박 사장님 처음 뵐 때부터 꼭 어디서 뵌 분 같았어요. 흔한 얼굴이지 않습니까, 제가? 박 사장이 흔한 얼굴은 아니지. 그나저나 나 혼자 일어나 봐야겠네. 또 뵙겠습니다. 예, 2년 있으면. 내가 틀렸나? 좀 냄새가 났는데. 참 치사하시네, 형님. 뭐라고? 이젠 내 뒷조사까지 하시겠다. 지금 어디다 대고. 남혜리 씨, 남의 뒤캐는 거 이거저거 다 해보다 정 안 되면 마지막에 써먹는 수법이야. 교활하기는. 내가? 내가 진작에 네 정체를 알아봤다고. 어른들 앞에서 눈웃음 치고 뒤에선 콧방귀. 그러니까 형님, 형님은 형님 거 열심히 챙기시고 나 같은 건 내버려 두라고요. 대체 네 정체가 뭐야? 울산 바닷가 철공소 집 딸? 그거 말고 뒤지면 별거별거 다 나올 것 같은데. 쓰레기보다 역겨운 네 과거가 꼬리를 물고 줄줄이. 그런 형님은 깨끗하시고. 너가 깨하겠어? 난 가난한 죄밖에 없어. 고지식하고 무능력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죄로 어려서부터 가난이 뼈에 사무친. 남일 씨 그런 거 모르지? 아니, 가끔은 가난해보고 싶은 호기심은 있었을 거야. 신기한 물건처럼 가난하다는 게 뭔지 들여다보고 싶었겠지.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? 남혜리 씨 대학 때부터 대단했대. 미모의 장관 아버지, 큰아버지 군장성이고 이모부 고모부 줄줄이 판검사. 남혜리 모르면 간첩이었다면서? 남혜리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고 남자들이 줄 섰다면서. 그래, 지나간 얘기 그만두자. 너나 나나 뒤지기 시작하면 향기로운 냄새 나긴 글렀으니까. 조심해. 니년의 정체를 낱낱이 밝힐 거니까. 그러시죠. 난 무서울 거 없으니까.
이 작품 말이죠? 예, 이 작품이 가장 마음에 드네요. 미스리, 지금 뭐 하는 거야? 형님 마음에 드는 그림 있으면 가져가라고 하셨잖아요. 포장 안 해도 돼요. 그냥 그대로 가져가 차에 넣어주세요. 네. 그림 있으죠? 차에 실어드려. 고맙습니다, 형님. 이 작품 비싼 건가? 네, 이 중에서 제일 비싼 작품이에요. 땡져봤네. 차까지 가져다 드릴게요. 저 가요, 형님. 네가 그런다고 내가 이성일 것 같으니 만만치 않다 그거지? 난 나혜리가 눈치챘는 줄 알고 아까 등골에서 식은땀이 다 나더라. 왜? 아 왜? 내가 덕성 씨를 좋아했었다는 게 한심했어? 좋아한 정도는 아니지. 지금 생각해보면 참. 그래. 내가 나쁜 짓 좀 했지? 아니 다행이다. 내가 네 생각하면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뭔 줄 아니? 네가 배 불룩해가지고 우리 집 찾아왔을 때. 그래, 우리 아버지한테 야단만 맞고 쫓겨나서 네가 울면서 가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. 미안하다, 나영아. 그때 나도 모르게 달려와서 널 붙잡고 나영아 미안하다 그래 나랑 같이 살자 그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었었다. 그 말에 덕성씨 내가 왜 눈물이 나오는지 알아?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너 같은 인간을 살려뒀냐. 재벌 사모님이 교양 없이 이러면 되나? 나 항상 준비하면 살아. 무슨 준비? 다시 맨 밑바닥까지 추락할 준비. 겁주는 거냐? 우리 남편 위해서 내가 조그만 모임을 만들려고 해. 우리 남편 교수 생활만 해서 사람 인맥이 없거든. 서양식으로 조그만 사교 클럽 같은 거 만들어서 도와주려고. 야, 나보고 네 남편하고 얼굴 마주치면서 지내라고? 덕선 씨가 사람 좀 모아줘.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들로. 내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아니? 덕선 씨 발 넓다는 거 알아. 허구한 날 힘께나 쓰는 사람들하고 골프 치고 술 마시고 같이 기집질하는 게 일이라면서. 넌 날 뭘로 보는 거냐? 옷차림 입은 양아치 새끼. 이거 정말. 정색하지 마. 정색하면 더 징그러워. 야, 세상 참 묘하다. 버스 회사에서 토끈이나 쐬던 윤나이가 이렇게 변하다니. 부탁해 덕성 씨. 덕성 씨한테 좋은 거야. 우리 남편 대사연 그룹 오너 되면. 넌. 나멜이 못 이겨. 너 생각 잘해. 나멜이랑 끝까지 맞서게 되면 결국은 네가 깨지게 돼 있어. 그럼 덕성 씨한테 시집 가지 뭐. 내가 왜 너랑 사니? 두 집 살림이 모를까. 명심해 덕성 씨. 또 한 번 내 인생 망쳐놓으면은 그땐 덕성 씨하고 나 사생결단 낼 거야. 내 입에 칼 물고 니네 집에 쳐들어간다고. 알았어 알았어. 잘해보자고. 고마워 덕성 씨. 야, 그런데 그런 모임을 가지려고 하면은 독립된 공간도 있어야 하고 하여간 그러자마자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닐 텐데. 덕성 씨 돈으로 먼저 써.
나중에 우리 남편 대서양 그룹 오너 되면 그땐 10배로 갚아줄게. 말이 되는 소리 좀 해라. 도장 찍은 거야? 계약서에? 무슨 도장? 눈도장. 감사합니다. 와, 미치겠네. 번번이 당하니.